사인을 해드리는데, 불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지혜도 들어 있고, 자비도 들어 있고, 사무량심, 사서법,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 훌륭한 생각, 그 훌륭한 말씀, 그 훌륭한 행동, 그 모든 것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고, 그것은 곧 불심입니다. 불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내가 불심이라고 하는 글씨를 옛날에 목표 글씨 쓸 때 얼마나 여러 번 썼는지 모릅니다. 그 쓰면서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불심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좋은 의미가, 그리고 모든 공덕이, 또 모든 불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보리심 공덕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까닭에 개송으로서 현수보살에게 물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또 묻기도 개송 시로 묻고, 대답도 거기에 걸맞게 시로서 개송으로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행품도 참 아름답고 현수품도 참 아름다워요. 오늘 마침 정행품하고 현수품 사경해 오신 불자님이 있었는데, 그 사경을 해서 딱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림으로도 좋아. 정행품은 넉자. 그래, 그것을 여덟 자 해서 딱 한 줄씩 해놓으니까 그림으로도 써놓고 보니 그림으로도 좋아. 현수품도 또 이걸 써놓고 나면 그림으로도 좋아. 7자씩이니까. 그래, 읽기도 또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애착하는 품이고 경이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정향품에서 무탕난 청정 대공덕, 그걸 이제 우리는 공부했고, 그 다음 한 차원 높여서 보리심 공덕을 나타낸다. 그러지, 현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묻기를 뭐라고 하는가? 아그이 제보살 하야, 내가 지금 모든 보살을, 이미 모든 보살을 위해서, 설불 왕수 청정행호니, 부처님께서 지난 세상에서 닦으신 청정행, 아주 훌륭한 행을 내가 이야기했으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정행품에서 설명했으니, 이역 당어 차회 중에 인함 어지신이께서, 그러니 현수 보살, 현수 보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지린 자는 인자 해도 이제 어지신 분, 그런 또 선생님 하는 그런 뜻도 되고, 또 보살님 하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자께서 또한 마땅히 이 회중에 이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연창 수행 승공덕 하소서. 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연창, 연설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말이라.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보리심 공덕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그 수행의 공덕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설명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수보살의 개송 답이라,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이제 답하는 내용입니다. 찬불 허답이라, 부처님을 찬탈하고 답하기를, 대답하기를 허락하다, 그랬어요. 그때 현수보살이 개송으로서 답해 가로되, 선제라 인자여 훌륭하십니다. 어지신여 응제청하소서. 응당히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반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뭐, 자녀하고 이야기해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똑똑히 들어, 딴 생각 하지 말고 좀 야무지게 좀 들어 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딴 생각하고, 흘려버리면 그 참 말만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라. 나중에 내가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말해줬는데도 잊어버렸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응당히 자세히 들으소서.
피제 공덕 불가량일세 저 모든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 공덕이 뭐라고? 보리심 공덕. 그렇습니다. 불심 공덕. 그것은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아금 수력 설 소분 호리니 내가 지금 힘을 따라서 조금만 이야기해 드리겠다. 아주 소분 다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 보리심 공덕 하면은 불법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부처님이 세세생생토록 공부한 공덕, 수행한 공덕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나? 조금만 이야기하겠다. 얼마 많지? 유여대 일적수. 큰 바다에 한 방울 물 정도만 이야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큰 바다에 한 방울 물만치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기는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해운대 앞바다에서 바닷물 한 모금 마시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 한 모금 마시면 맛이 같을까 다를까? 그거 안 먹어봐도 다 알아. 또 제주도 가서 먹어봐도 마찬가지. 하와이에 가서 먹어봐도 마찬가지. 그러나 비록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드넓은 바다에 조금밖에 나는 이야기 못한다. 그게 중요한 뜻입니다. 물맛이 같다는 소리는 내가 해석하는 거고, 그래요. 물맛이 같으니까 뭐, 요것만 들으면 다 알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여기 부산 앞바다 물도 먹어보고, 인천 앞바다 물도 먹어보고, 하와이 바다 물도 먹어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바닷물을 다 맛보는 게 좋죠. 다 마실 수 있으면 다 마시는 게 좋고, 그건 무슨 뜻이냐.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화엄경 한 구절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곱씹어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발심의 덕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을 바라는 데 대한 덕. 야기 보살 초발심에 만약에 어떤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 서구 당정 불보리 하면 발심할 때 맹세코 마땅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 그것을 증득하기를 구한다면은 이런 말이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 불보리. 부처님의 안목이 뭐죠?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더라.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 세상은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고 전부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것이더라. 이 세상은. 그리고 또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전부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덕성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것이 부처님의 안목입니다. 그게 불보리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과 중생들을 보는 그런 그 견해, 그런 안목을 불보리라 그래. 그 세상은 어떻게 본다? 아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생은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이제 구구절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 유마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유마경에도,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너무 좋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있다. 사리불은 소승이니까 사리불이 있다가 내가 보기에는 전부 가시넝쿨, 뭐 자갈, 모래, 뭐 구렁, 뭐 가파른 산, 뭐 이런 것뿐인데 어째야 부처님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환하게 해가 떠서 이렇게 환하게 밝는데 맹인은 24시간
해도 안 뜨고 어둡다고 불평한다. 그건 누구의 허물이냐? 해가 안 떴어. 과연 어두운 세상의 허물이냐? 아니면 해가 떠서 환하게 밝은데도 못 보는 맹인의 허물이냐? 그렇게 이제 사리불에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맹인이 눈을 못 떠서 이 밝은 세상을 못 보는 거지. 어찌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거다.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정말 살기 좋은 것이야.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과 온갖 자기 아집, 아상, 집착, 욕심, 어리석음 이런 것이 84,000 번에 아닙니까? 84,000 번에. 84,000 가지 번에가 뒤엉키고 뒤섞이고 첩첩이 그냥 흙으로 뒤덮고 세멘트로 뒤덮고 거기다 큰 돌로 짓누르고 우리의 의식세계는 그렇게 지금 돼 있다. 84,000 번에가. 그래가지고 이 밝은 세상을 아름답게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부처님은 이 밝은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맹인이 돼가지고 캄캄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그 화엄경은 처음부터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랬어요.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내가 그 소리 여러 수백 번 하죠. 그래 엉뚱하게도 그 부다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에 가니까 환경을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돌, 흙, 척반 땅이더라. 우리나라 땅보다도 더 못한 땅이더라.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로 됐더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결국 우리도 그 경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이제 불교와 비불교의 차이점이고 중생과 범부의 차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수차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화엄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글로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받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우리가 여기 1권에서부터 10권까지 뒤에다 쓰는 거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화려로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여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린 것을 이렇게 글 네 구절로 네 구절의 시로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화엄경의 결론이고 부처님의 안목입니다. 뭔가니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 많습니까? 그 전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생은 뭐라고? 아무리 병이 있고 뭐 가난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남이 나를 안 알아주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하루의 삶이 몇 억쯤 될까? 하루의 삶이. 하루의 삶이 몇 억쯤 될까? 돈으로, 세상 돈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루의 삶의 가치가. 그대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환희로워라, 인생이야. 한순간 한순간 우리 삶이 환희롭되게. 그리고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성인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래,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요. 가장 이상 세계를 이제 환경에서는 화장장음 세계라고 그러고, 또 아미타경 같은 데서는 극락 세계라고 이제 그래,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의 값은 뭐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린다 이 말이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린 거사. 이렇게 넉줄로 요약해놓고 나니 만개 이보다 더 훌륭한 시가 없네 또.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는 이걸 주련으로 하고 이걸 가지고 외워가지고 요가를 해요. 요가할 때 이걸 외우면서 요가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내인데 와서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마다 신경마다 혈마다 전부 툭툭툭툭 터져가지고 그냥 몸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인생을 화려롭게 보니까
아름다운 세상, 우리 인생을 환희롭고 너무 값지고 소중한 걸로 보니까 몸도 정화되고 정신도 정화되니까 뭐 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혈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막 한 10년은 젊어지더래. 예. 그래 저 그만 그 저기 좀 남아서 구미 남아서 스님이 이걸 갖다 주련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걸 가지고 절하는 걸 개발해가지고 요거 한번 할 때 절 한번 하는 거라 천천히 예.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불보림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게 그게 결국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안목입니다. 그 저기 소동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주 소개하지만 개성변씨 광장설 산새끼비 청정신가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이게 전부 부처님의 설법 소리고 그런데 이 산천초목은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울이 아니겠는가. 아 깨달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유마경에 참 그 비유를 아주 멋지게 했죠. 눈 어두운 사람과 눈 밝은 사람이 태양을 보는 경우하고 같은 것이다. 피지 공덕 무변제하여 저 공덕은 불보리 부처님이 보리를 정득한 깨달음을 정득한 것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그 공덕은 변제가 없어 가히 없어. 그래서 불가 측량 무여등이여든 가히 측량할 수 없고 더불어 같을 것이 없어.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고 그보다 더 더불어 같을 것이 없고 그건 어떻게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어. 불가 측량이야.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수품 참 새삼스럽게 좋지요. 하항 무량 무변급에 어찌 하물며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세월에 구수지도 제공덕가. 지도 요거 이제 지위 십신 십주 십행 십행 지위마다 닦는 바람일 도는 바람일이에요.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에 등등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닦는 거야. 하나만 닦는 게 아니고 선방에 앉으면은 십바람일 중에 한 가지만 닦는 거예요. 선정만 닦는 거야. 그 이제 보시하면은 보시만 닦는 것이고 그 육바람일 골고루 닦아야 돼요. 음식도 편식하면은 몸에 병이 오잖아요 당장에. 예. 그래 어린아이들 제대로 성장 못하는 애들 가만히 살펴보면 편식하는 거야. 지 입에 맞는 거 지 좋은 것만 먹는 거라. 그리고 다른 거 골고루 안 먹고 제발 편식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들은 편식하면 나쁘다고. 우리 수영도 마찬가지야. 육바람을 골고루 닦아야 돼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에 이 여섯 가지만이라도 골고루 닦을 필요가 있어. 그래 구수라는 게 그거예요. 갖추어서 닦는다. 골고루 갖추어서 닦는다. 지와 도의 모든 공덕을 갖추어서 닦는 것이겠는가. 그 닦으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일체 제열애가 시방의 일체 모든 열애께서 실공측량불능진이니라. 다 그 보리심의 공덕, 깨달음의 공덕, 깨달음의 안목을 측량하고 일컬어 찬탄해도 다 하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맹인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35세쯤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떴다. 그래서 정상인 눈처럼 됐어. 요즘 노안들 수술하면 아주 밝아진다대. 그런 수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다네, 수술도. 나도 언젠가 그거 할 파이라. 그래, 35세 돼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다가 35세 될 때까지 성인으로서 모든 상식과 알 거 모를 거 다 갖춘 상태라.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번쩍 떴다 이 말이야.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 그 눈을 감았을 때 하고 눈 떴을 때 하고 그 훌륭한 세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낱낱이 신기한 거 싸우는 것도 신기한 거야. 야, 더 싸우라 더 싸우라 아주 신기해. 중국 사람들은 싸우는 거 보기 좋아해. 아주 어디서 싸운다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경해. 예. 그런 그 눈을 35,
쇠될 때까지 감고 있다가 떴을 때 그 밝은 그 밝음에 대한 공덕을 여러분들 얼마짜리라고 생각해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아무리 세상 돈 가지고는 그 갖다 걸어도 고개 설레설레 아니다. 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100억 아니야 1000억 안 돼. 내가 먹고 사는 데는 그거 뭐 얼마 아니면 먹는데 그거 1000억 100억 뭐 하게. 아니 나는 그거 하고는 못 바꿔. 다 그럴 거란 말이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거란 말이야. 실공칭량 불능진열 그 공도 시방 일체 모든 열애가 그 깨달음의 안목을 아무리 칭양 찬탄하더라도 다 찬탄하지 못해. 기가 막힌 이치 아닙니까? 그래 이제 부처님도 경전에도 눈 어두운 사람 이야기가 있고 하긴 하지만은 눈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또 비유를 그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너무 적절한 비유라. 그 우리가 깨달음의 안목을 갖는다는 것도 그와 같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시무변 대공덕을 이와 같은 가히 없는 큰 공덕을 아금 어중 설소분 호리니 내가 이 가운데서 조금만 이야기하겠다. 여기는 앞에서는 바다에 물 한 방울 이야기했죠.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 비여 조족 소리공이며 비유컨대 허공으로 날아가는 새가 그 한순간 지나가는 새가 뭐 발로 허공을 밟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새가 허공을 밟고 가는 그 허공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드넓은 허공, 이 드넓은 허공하고 새가 한번 지나가면서 밟은 허공하고 그 비교가 되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뭐 억만분의 일, 수억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조금 설명한다는 게 그와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어 대지 일미진이라 큰 지구 땅덩어리에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부셔서 먼지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먼지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먼지 한 덩어리와 같다. 내가 기껏 설명한다고 한 게 그 정도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못한다. 참 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비유도 못해요. 대단한 그 안목, 대단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의 말씀이라. 그다음에 그런 그 마음을 바란 발심의 행상이라 이랬어요. 보살발이 구보리가 보살이 뜻을 발해서 마음을 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보리를 구하는 것, 보리심을 구하는 것이 비시무인 무유연이니 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인과 연이 다 있다. 세상사에도 인연이에요 전부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팠나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공덕을 닦고 복을 닦아가지고 그 복을 받고 공덕을 받는 것도 전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벌써 안목이 많이 달라졌다고 나는 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그러나 뭐 어떤 경제가 딱 부닥치면은 그렇게 뭐 환경에서 공부한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놓아지진 않지.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비워지거나 놓아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갈등은 할 줄 알아. 야 이거 환경은 이거 인연의 이치라고 했는데 내 욕심은 그렇지 않고 인연을 따르니 욕심이 울고 욕심을 따르니까 인연의 이치가 우는 거야. 아 환경에서는 인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했거늘 근데 내 욕심은 그 인연대로 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 세상 저 돌아가는 게 전부 인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아마 가장 굵직굵직한 뉴스가 막 그냥 3일
3일이 멀다고 터지는 이 시기 같은 세상은 없었어. 뭐, 저기, 저, 아, 9.11 사태도 큰 뉴스지만은 한 번 터지고 조용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터진 뉴스 그 정도가 아니야. 엄청 큰 뉴스가 그냥 3일이 멀다고 터지는 거야. 계속. 야, 참. 그런 세상, 그 전부 인과 연, 인연과 인과의 이치로 돌아가는 이 사실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인과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 불자들은 인과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높이 올라가고 많이 벌더라도 전부 이것은 인과의 이치대로 돌아가고 인과의 이치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홀가분해, 가벼워져. 홀가분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탈이라. 그게 해탈이요. 아, 인과가 이렇게 됐는데 인과 이치대로 인연이 다 했구나. 인연이 왔구나. 인연이 돼서 온 것은 아무리 물리칠래야 부처님 힘으로도 안 돼. 떠나는 인연은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고 말아. 부처님 힘으로도 그 떠나는 인연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빛이 무인 무유야이라 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이 없는 것도 아니야. 다 인과 연이 다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건 참 인을 심는 거예요. 화엄경 공부하는 것은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 수술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뜨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어불법성의 생정신일세.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 우리 모두가 승가에 해당됩니다. 대승적인 설명은 승가에서 사부대중을 공의승이라고 하고 소승적 설명은 출가승만을 승이라 그래. 출가승만을 승이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소승불교 시대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500년 가까이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승가 위주야. 출가해야만 해탈해. 아, 그런 정말 속 좁은 불교가 한때 있었어요. 출가해야만 해탈한다면 그건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런 이기주의가 어딨어. 그래, 그게 발전한 불교가 대승불교고, 대승불교에 오면은 사부대중은 공이 승가라고 하고,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 다 불성을 가진 존재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판을 치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승자에 대한 그런 의미를,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청량한 믿음을 내세. 이시 이생 광대승이라 이것으로서 광대한 마음을 낸다. 그게 이제 큰 마음입니다. 불법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넓고 큰 마음이에요. 넓고 큰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그 먼저 가신 이런 것 성현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값진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보물을 놔두고 왜 그냥 등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맹인이죠. 그게 속 좁은 행위고 이시 이생 광대심이라 이것으로서 광대한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불구 오욕 그 왕위와 오욕과 그리고 왕위와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 대통령 자리 참 좋다. 왕위와 부요, 아주 부귀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부요를 자락 스스로 즐기고 크게 소문나고 이름나고 아주 뭐 누구네 하는 거 아주 그 이름새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니 뭐 정치인들이니 큰 이름 조금이라도 덕은 없으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이름 드나리려고 하는 거 대명칭 이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불자들은 오용락 안 구해. 대통령 그까지가 안 해. 왕인도
그 뭐, 아이고, 참 세상에. 생각할수록, 내가 말 못하는 이유 아시죠? 그, 우리 불자들은, 그, 비록,